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뉴 소렌토 R 이륜 2.0 TLX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13년형이며 현재 주행거리는 약 12만 키로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과 실내 컨디션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양쪽 헤드라이트 및 안개등 그리고 위쪽에 사이드 리피터까지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위쪽 본네트 도장면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본네트 도장면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스나 흠집같이 흔적이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범퍼 도장면입니다. 보조석부터 확인해보시면 전면부와 모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앞범퍼 도장면도 같이 함께 확인해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운전석 앞 펜더 도장면도 현재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휠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운전석 사이드미러 도장면 끝부분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앞도어 도장면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석 앞도어 도장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뒷도어 도장면 역시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운전석 뒷핸다 도장면입니다. 뒷핸다 도장면도 현재 전체적으로 주유구와 함께 전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휘가 타이어 상태 또한 아주 좋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후면부로 넘어가서 운전석 쪽 뒷범퍼 도장면부터 후면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보조석 쪽 뒷범퍼 도장면 또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차량의 트렁크 도장면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아주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보조석 쪽 도장면입니다. 뒷핸다 도장면 현재 위쪽과 아래쪽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과 타이어 상태 또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도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도어 도장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앞쪽에 앞도어 도장면 또한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쪽 앞핸다 도장면도 현재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 휠과 타이어 상태 또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석 쪽 사이드미러 도장면도 현재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에 약간의 얼룩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차량의 실내 컨디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ER 시트부터 확인해 보시면 현재 위쪽과 아래쪽으로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쪽까지 모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좌석 운전석과 보조석 실내 컨디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조석부터 확인해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전동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약간의 사용감은 있으나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차량 핸들에는 리모컨 핸들로 볼륨 조절이나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까지 전체적으로 다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위쪽에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룸미러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가 두 개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과 실내 컨디션 그리고 주요 옵션들까지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 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둔 성능 기록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